자, 현재 판매되는 최저가 딜러 직영 실매물을 2만 대씩이나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근데 엔진 오일도 무상으로 교환해 준다고요? 자, 빨리 검색하십시오. 네이버에 썸타다.com 검색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중고차 구매 저희 썸타다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 진대표입니다. 저희는 수원의 도이치 오토월드에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그냥 보시고 문의 주시고 다른 차량도 필요하시면 그냥 전화 주시고 오셔도 됩니다. 도이치에서도 은근히 지나다니다가 또 구독자분들 인사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쪽에서 안 주시고 다른 쪽에서 괜찮습니다. 뭐 다 저희와 인연이 될 수는 없겠죠.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동급 대비해서 시간을 좀 벌 수 있어요. 자, 오늘 준비한 연식이 14년식인데 오늘 가격이 400만원대 준비했거든요. 동급으로 판매되는 소나타 K5 같은 경우에는요, 약 10년식 기준으로 400만원대가 나와요. 근데 4년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형급 세단 4년차 이에 가격이 동일하다고 하시면 이 차량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5 오늘은 휘발유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14년식 400만원이라는 금액대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국산 중형급 세단 르노 삼성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 차량을 선택하시는 분들 혹은 이 차량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4년이라는 시간을 버실 수가 있다. 인트로에 말씀드렸다시피요, 동급 대비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그래서 사실 10년식이라고 보면은 벌써 시간이 10년이 넘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도 지금 약 400만 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준비한 SM5는 사실 14년식임에도 불구하고 약 가격이 거의 바닥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또 오늘은 휘발유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준비했기 때문에요, 디젤 LPG 꺼려 하셨던 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의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4년 8월 달에 등록을 했습니다. 주행거리도 현재 14만 8천 킬로로요, 15만이 넘지가 않았고요. 자, 중요한 건 또 오일류에서 미세누유 없이 깔끔한 하체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요, 단순 교환 두 곳 들어갑니다. 우측 핸다, 조수석 도어 두 곳 단순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뉴 SM5 플래티넘 2.0 SE 아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금액 450만원입니다. 450만원에 이렇게 14년식 SM5 준비했으니까요, 아마 이 중형급 세단에서는 거의 최저 금액대의 최고의 프로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연식도 4년이나 앞당겼는데요, 옵션이 어떠냐, 버튼 시동 내비, 열선 전자 파킹, 이런 옵션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옵션도 기대해 보셔도 될 만한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사실 요 정도 금액이면 내가 막 가죽히트 안 들어가고 내비 후방 빠지고 내가 키 버튼 아니고 이렇게 수동 키 아니야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옵션도 괜찮게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SM5 영상 끝까지 함께 해봐 주시고요. 뭐 사실 요즘에 이렇게 제가 뭐 저렴한 차 한번 올려드리고 또 뭐 1,000만원대 이제 2,000만원대는 요즘 많이 좀 소개 못 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알아보고 계신 차를 다 맞춰서 알아봐 드리면 좋겠지만 대신에 정말 이 동급시라면은요, 가격 대비 성능으로 뽑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가 마음에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좋아요, 또 구독 한 번씩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2.0 정통 가솔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관 컬러는 약간 다크 그레이 색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정색은 아니고요, 좀 진한 쥐색 계열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 SM5이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도 꽤 잘 뽑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 모델이고요. 헤드라이트는 양쪽 상태 깔끔하고 안개등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사실 지금 뭐 중형급 소나타 K5 말리보 이런 차량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확실하게 일단 SM5는요, 중형급 세단에서는 승차감 차이는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전륜구동 2000cc에서 뽑아낼 수 있는 승차감은 저는 제가 봤을 때 한계가 있다고 봐서
소나타나 K5나 오늘 준비한 SM5나 사실 승차감면은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약간 선호도 부분, SM이나 이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에 비해서 약간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워낙 착하게 좀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고차로 봤을 때는 너무 매력적이죠. 가격이 너무 또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앞쪽 테드 잔량 약 한 3, 40% 정도 남아 있고요. 사이드 미러 쪽에는 이렇게 퍼드 램프 하나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좌측에 이게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는 깔끔하고요. 여기에 한참 문콕 정도 하나 있는데 요거는 덴트 정도 한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하신다라고 하시면 제가 덴트 싹 시원하게 해놓고 자 뒤쪽에 이렇게 타이어는 잔량 한 4, 50% 정도 남아있고요. 휠도 기스 없이 깔끔합니다. 요즘에는 뭐 중형급이냐 준대형이냐 뭐 사실 별 구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준대형급 그랜저 차량이 신차 금액대가 또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 제가 사회 초년생, 이 사회에 딱 입문하고 혹은 그냥 부담 없이 타려고 보면 신차 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금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차량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혹시 PD님도 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물론 중고차에 계시지만 한번 뭐 새 차를 살지 중고차를 살지 왜 고민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처음에는 신차 고민 많이 했었는데 너무 비싸니까 그쵸 비싸니까 뭐요? 그래서 중고차 살게요 물론 내가 또 여유도 많고 돈도 많고 이제 이러면은 남이 탔던 것보다 새 차 사는 게 낫긴 하겠죠. 근데 사실 차는 그냥 이동수단일 뿐이고 누군가가 좀 몇 번 타고 연식일 수도 좀 있다 해서 가격이 좀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잘 선택하시면 세단의 중형급 SM5를 한번 잘 보시면은요 생각보다 괜찮은 가격대에 450만 원을 주고 사서 한 3년 5년 문제없이 예를 들어 잘 타다가 팔아도 이런 게 약간 정말 전 진짜 경제적인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트렁크는요 모습 아주 깔끔하고요 공간도 넓습니다. 넓고 다시 한번 금액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은 450만 원에 구입이 가능한 뉴 SM5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탁송거래, 뭐 비대면 거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뭐 마음에만 드신다면야 대표번호 전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고요. 옵션도 괜찮네요. 뭐 하이패스, 내비, 불빵 뭐 다 들어가고요. 전자파킹까지도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시동까지도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도어 쪽에 윈도우 버튼 이제 올라가져 있고요. 열선 시트는 이 위치는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 HUD 헤드업 사제로 간단하게 좀 작업을 해주셨네요. 핸들도 이렇게 커버까지도 좀 씌워놓으셨습니다. 자 가죽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요 훌륭합니다. 가죽 시트 상태 아주 훌륭하고요. 자 그리고 상단에는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그 중간에는 이렇게 아틀란으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엔진 소음 상태도 깔끔하고요. 아래쪽에 CD 플레이어 버튼 시동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아무렴 이렇게 전자파킹 동급 차량 대비해가지고 전자파킹 거의 안 들어가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킹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 스마트 카드 키까지도 이렇게 검정색 색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M5 14년식 여러분들 금액 450만원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르노 삼성의 SM5고요. 많은 문의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상담은 언제든지 썸타다 이용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삼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